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마지막 예약 시공은 아우디 A6 C7 후기형 국산 12.3인치 모니터와 M2C 200A 플러스 시공을 심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는 은평구 아모르파리 건너편에 있는 캡틴. 아우디 A6, 뭐 A7, 전기형, 후기형 다 C7 모델들. 이렇게 순정 모니터가 타이거가 되고, 요 쇠 브라켓 여기 보이죠? 요 쇠. 이렇게 돼 있는 쇠. 여기서 모니터는 빠지고, 요쇠 브라켓은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국산 12.3인치. 레트로 핏. 튜닝. 아우디 A6 12.3인치는 이렇게 순정 브라켓에 새로운 12.3인치 전용 브라켓이 조립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 되는 배선들이 정리되고 있는 캡틴. 국산 12.3인치는 이렇게 지금 원래 브라켓이 조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마감재가 조립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우디 A6 후기형 차량이죠. 지금 전체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12.3인치 국산 모니터입니다. 원하다면 이렇게 드래그 해서 한쪽에 세우고요. 이제 원하는 어플을 또 하나 누르면 반반 3분의 2 다시 또 이쪽을 3분의 2할수 있는 국산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국산은 또 순정화면을 같이 쓸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여기 11시 방향 버튼을 7초간 누르면 네 가지 모드로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하나,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두 번째, 그다음에 다시 또 누르면 세 번째. 그래서 네 가지 모드로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풀 화면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과정을 로테이션을 돌아야지만 풀 화면으로 바뀝니다.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순정이 연동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필요한 어플을 깔수 있는 국산 12.3인치와 M2C 200A 플러스. 밝기 조절 어플은 하나 깔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은평구 아프레이스 캡틴.